네, 김성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이 번거롭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과 국회에 대한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원내대표 선거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서 있으니까 우리 반성 속에 새 출발하는 모습 오늘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TV 중계로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만의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원내대표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분란, 세대결 이런 거다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면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면 국민들은 저희에게 지지를 다시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원고를 준비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눈 걸 중심으로 해서 가상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뭐 실수가 있더라도 진실되게 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성식의 명연설을 기대하신 분은 오늘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고 싶습니다. 공통적인 의원님들의 질문은 원내대표 선거니까 문재인 정부 2년 지났는데 국회 전략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뭐, 제 답은 이제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이 이미 지났고, 국정 실패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내로남불하고 독선하면서 정책을 안 고치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무섭게 알수 있도록 야당으로서의 그 매서운 비판과 견제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을 기조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맨날 그 들은 웃기나 하고 장애투쟁하고 막말하는 그런 자유한국당과는 다르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대안을 갖고 민생국회를 선도하는 일, 저 김성식이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 사보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원내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야 협상 결과 폭탄이 우리 바른미래당 마당에서 터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회 전략이나 정책 이슈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좀 이렇게 훈련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국회 운영 전략상 끌려다니면서 하지 않을 것이고,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가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여러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에 대한 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보여드리는 것 또한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정책 선도하고 이슈 제대로 선도하고 정책 경쟁 승리해낼 수 있고 뭐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김성식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감히 말씀드려서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 그 목소리를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줍시다. 더 키워드립시다. 김성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해나가겠고,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올수 있도록 국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거기에 있고, 오늘 국민들은 TV 중계를 통해 과연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의원총회가 해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김성식 의원 입장 확실히 말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손학규 퇴진 확실히 기자회견하면 찍어주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도부의 면모일신, 총선을 특히 준비하고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생각 다른 분 있으십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님조차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임 원내대표가 그 후로 출사표를 내고 또 뽑혀서 원내대표로서 아니 당대표님 물러가세요 한다고 그게 물러가십니까? 끝없는 분란을 반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 지지도는 어떻게 되고 국민들은 또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혁신이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의 실을 꿰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도부 거취를 포함해서 당 혁신에 대한 모든 과제, 그 혁신위가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토론하도록 하고 해법을 내면 우리 다 함께 따릅시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 손학규 대표님 그 결정을 안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고언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총위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물러나라,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당이 분란으로 조금만 더 간다면 저는 우리 당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혁신위를 통한 이런 새로운 과정에 과정 관리를 잘하고 책임 있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다. 화합하면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김성식이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당권파 후보도 아니고 비당권파 후보도 아닌 김성식의 쓰임새, 평소에 옳은 건 옳다, 쓴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맥과 개파에 매해 정치하지 않은 김성식의 쓰임새 바로 이런 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써주십시오. 또 묻는 또 많은 질문이 안철수 유승민 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과 더불어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연창륙 또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전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분 이미 당의 새 출발을 위한 고민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자꾸 두 분 이름 거명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치르는 것보다 실질적인 정치적 조율 능력,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무 능력, 또 두 분 사이가 또다시 세대길이 되지 않도록 융합해내면서 국민들에게 야 정말 바른미래당이 멋지게 과정을 밟아나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 사심없이 할 수 있는 김성식입니다. 국민의 당계, 바른정당계, 유승민계, 안철수계 모든 부분과 인연 있고 가깝지 않습니까? 안유체제 제대로 안착하고 시너지를 내려면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새 대결의 도구가 되거나 그 세대길에 매몰되거나 앞장서거나 하면 안 됩니다. 세대길은 또 다른 세계대결을 부를 뿐이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정치적 자산을 국민들 앞에 헛되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각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산적한 국회에 대한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원내대표로서의 올바른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잘 안착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많은 전문가 세력, 청년 세력이 우리 당이 함께해서 20대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일 여러분과 불편부당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잘해나가겠습니다. 김성식의 이 조화로운 정치력, 정무기획 능력, 사심없이 치우치지 않는 이 김성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국회의원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바뀔 때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 책임을 지겠다고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 화합 속에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오늘 의원총회가 기억할 수 있도록 원 여러분 김성식과 함께 승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국민의 바다로 나아가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